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폭스바겐 코리아가 주최한 미디어 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3분기간의 성과를 발표하고요. 아울러서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2월 출시된 3세대 신형 투아렉으로 출시 1개월 만에 수입 럭셔리 SUV 탑3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총 294대가 판매되며 법인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달 초부터는 2021년형 투아렉 인도가 시작됩니다. 투아렉 동생격인 티구안은 지난 6월 수입 SUV 모델 중 유일하게 누적 판매 5만 대를 달성했고 지난 10월 초에는 컨슈머 인사이트 주최 소비자 체험 평가에서 올해의 수입 SUV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외 폭스바겐 코리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단으로 꼽히는 아테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수입차 월별 베스트셀링 1위를 기록하며 선전한 바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코리아의 넥스트 스텝은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그 핵심 전략, 그 전략을 수행할 바로 핵심 키워드 차가 바로 옆에 보이시는 신형 제타입니다. 자, 제타는 1979년 첫 출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대가량 판매가 된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인데요. 국내에서도 2005년 폭스바겐 코리아 설립 이래 현재까지 2만 대가량이 판매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이런 7세대 신형 제타의 경우 MQB 모듈형 플랫폼이 적용됨과 동시에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품목 탑재로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 특히 6세대 제타 대비 최대 700만 원가량 가격을 낮춰서 가격 시장 경쟁력을 높인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보 장치, 사각지대 모니터링, 투존 자동 에어컨, 가죽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스마트 키, 핸드폰 무선 충전, 에코넥트 등이 모두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사양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파노라믹 선루프,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까지 적용이 되어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차량의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으로 프리미엄 트림이 2,714만 9천원, 프레스티지 트림이 2,951만 6천원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날 행사에서 2022년까지의 중장기 제품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신형 제타에 이어 오는 12월 중형 세단 신형 파사트 GT를 잇따라 선보이며 세단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갑니다. 컴팩트 SUV 트록은 내년 초 출시될 국산차들이 주도하고 있는 컴팩트 SUV 시장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또 2022년을 목표로 새로운 대형 SUV 테라몬트도 출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방침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8세대 신형 골프는 2021년 가을 출시되어 해치백 시장 재건에 힘쓸 계획입니다. 행사장이 너무 붐벼서 행사장 한편에 자리 잡은 투아렉 실내에 앉았습니다. 자, 일단 폭스바겐 코리아가 내세운 모든 전략들, 모든 신차들이 정말 제때 나와준다면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도 현실 가능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형 제타 무려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입 준중형 세단을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반떼 살래? 제타 살래? 이젠 이 얘기가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 회사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